외교의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이렇게 저희들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이 새날 2024년 7월 이제 7월 18일 7월 11일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 주님께 오늘 또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신명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한 책임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3장 18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18, 19두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신명기는 우리 그 모세의 유언 설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엑기스 딱 축약한 40년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이제 회상하고 현재 이제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읽을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현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땅을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것은 딱 이 두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 바다 남쪽으로 잠긴 회항을 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또 여정을 인해서 불평 원망을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막의 불뱀들로 통해서 그들을 많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 끝에 그 불뱀과 같은 구리로 만든 그런 뱀을 이렇게 그 달라서 높이 쳐들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 자가 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그런 제 사건도 있었고 38년 동안 그들이 공연히 참 시간만 이렇게 허송세월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가데아 바네스에 그들이 와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그게 이제 옆에 있었던 에서 후예인 에돔족도 그냥 지나갔고 또 거기에 있는 이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셨고 모압을 이제 가는데 이 모압은 이 발람이 모압의 왕이었죠. 발락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끔 했지만 발락이 와서 저주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을 다 축복의 그걸로 메시지로 바꾸게 해서 네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럴 때 이제 그 근처에 지나가는데 아 여기에 아모리 두 왕이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땅을 점령을 해버려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모리의 두 왕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저 북방에는 이제 바산 왕 옥 이 두 왕 경제를 전쟁으로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뺏은 땅을 이 동쪽 이쪽 이제 요르단강 동쪽이죠. 여기에 세 지파 즉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할 정도로 이 땅을 전쟁으로 뺏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어저께 읽었던 17절까지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고 지금 이제 현재에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라. 하여튼 이 신명기에는요 그 기업이라는 단어 이 나칼라 이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중심에 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땅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이제 600년 만에 이게 실현이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또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고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게 이르거든
너희는 내 각각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유업, 그 나칼라, 영어로서는 inheritan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또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이 단어,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생명과 평강과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는 그들 참된 안식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임시로 떠돌아다니는 정체 없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근데 이 안식을 준다는 말은 이제는 정착해서 올해 그들이 이제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한, 그러니까 이 아모리의 두 왕, 이게 시혼과 옥에게 행했던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이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은즉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랬으니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전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땅을 다 주실 텐데, 그래서 너희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절대로 이런 이방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리라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또 다스리신다, 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 모세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Fear not, 그렇게 참 공부했던 그 말씀이 모세의 하나의 철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는 계속 그는 틈만 나면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 여호수아 장군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님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요단의 저쪽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고, 이거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 저도 요단강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므리바 샘에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거든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정말 여러분들이 모세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그 제목은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불순종 때문에 므리바 샘에서 이렇게 그냥 지팡이를 들고만 있어도 물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자기가 신이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그냥 쾅쾅 바위를 두 번 쳐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두세 번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참 차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그는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나갔죠. 지금까지 모세를 40년 보좌하면서 정말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본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넘겨가는 거예요.
그 이게 모세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딱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너가 할 일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 비스가 산은요 느보산의 가장 높은 봉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지금 또 느보산에 가면 비스가 봉이 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봤던 그것을 우리들도 살펴보는데 모세는 그때 눈이 좋아서 그런지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모세는 이제 그 리더십이 거기까지입니다. 너는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내 후계자입니다.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런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뱃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바로 이제 그 느보산 올라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나타난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의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의 언약과 이 모압 언약을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강조점이 참 다릅니다. 신명기가 훨씬 더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강하게 이런 의지가 있어요.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이 정비가 되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례와 법도 이런 거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강한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이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자기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차세대의 지도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내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라.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네게 지팡이를 넘겨주지만은 너는 절대로 하나님만 순종하고 나갈 때에 모든 나라가 평안해진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4장에 갑니다. 신명기 4장에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거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식으로 설교하는 1편이 이거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순종을 강조합니다.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 영어에 보니까 후렴에 Trust and Obey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길이라고. 우리 이거를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고 이러면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는데 이 나칼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절대 가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울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이 바알 부울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모압 신전을 따르는 여자와 이게 한 남자가 간음하다가 이게 이제 그 대제사장의 부대사장의 하나님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일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는 똑똑히 행하라.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이렇게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세대 이 젊은 세대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나칼라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읽을 때는요 그냥 작은 소리를 읽으면 안 돼요. 아주 담대하고 확신차고 정말 이게 유언하는 심정을 가지고 모세처럼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 팍팍 들어옵니다. 교육의 교육. 이게 다 교육 그 이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다시 강조하기를 오직 여러분들은 스스로 삼가며 여러분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라. 여러분들의 사는 동안에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여러분의 아내들과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런 것을 역사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교육은 보면 참 무서워요. 고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리 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가보면은 첫 그것이 나옵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 우리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를 remember, 이거를 회상하고 그렇게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죠.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고난 교육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설교를 했더니 세덴 교회 그 소강승 목사님이 이 고난 교육을 아이들 시킨다고 주일학교 학생들 300명을 데리고 남한산성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병자 호란 때 어려웠던 일들, 인조 대왕이 또 이렇게 자기 이 왕세자 또 이렇게 청나라에 끌려가지고 했던 그런 이 얘기들, 또 삼전도라는 비석이 있잖아요. 본래 그게 남한산성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잠실의 그 석천호수 옆에 그게 공원에 있습니다. 그거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 들려주는 거예요. 또 저 대구에 있는 여기에도 이것을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버스에 싣고 그 낙동강 전투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이거 전선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체 공산화되지 않고 6.25를 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전통적으로 고난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분들의 유품을 다 모아다가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기억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가지고 있었던 뭐 성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품들 다 없애버리는 이런 걸 하니까 이거는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했던 것 가운데 다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 이게 강점기 때 나쁜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시키고 개화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었고 또 이렇게 철도를 부술하고 이거 다 일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고맙게 한 것이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가보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했는지 유치원 때부터 애들에게 어떤 메모장을 하거나 애들이 막 낙서하거나 이런 것에도 꼭 거기에 보면 매들 며칠 오늘 날씨가 뭐다 그걸 꼭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 방을 치우다가 이런 이제 종이가 나오잖아요. 한국 그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가 언제 애가 그린 건지 어디서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일본의 대부분 학생,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날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딱 역사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아 얘가 몇 살 때 몇 살 때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는 어때요? 많은 엄마들이요 애들 거 다 그냥 휴지다고 해가지고 딱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우리 저를 가르쳤던 민영배 교수님 그분 참 한국 교회사를 가르쳤던 분이신데 그분이 한 분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따님이 있는데 결혼할 때에 두 박스 라면 박스에 해당되는 그거를 선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따님이 그 선물을 받고서 열어보니까 웬 애기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애기가 노는 이런 장난감이며 뭐 이런 또 낙서지며 그림 그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게 뭐예요? 했더니 그게 바로 네가 어릴 때 갓난아기 때에 찾던 기저귀였고 또 그 장난감이었고 그거 이거였다.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 뭐 없다고 자기 흔적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이 역사를 전공했던 교수님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뭘로 할 것인가 이거를 딱 내놓는 거예요. 이런 역사 교육이 이스라엘 대단합니다. 일본도 가면요 동네 가는 곳마다 박물관이 있어요. 다 그 유품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사 교육 자료로 쓰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캠페인 좀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잃어버린 역사 다시. 그래서 저는 종종 KBS 9시 뉴스 또 전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박물관 이런 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저도 오늘 또 서울에 또 잠시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오후에 내가 그 KBS에서 방영했던 세운상가부터 시작해서 그 건너편에 가니까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쇼핑센터니 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궁정터가 거기 남아있더라고요. 그 위에 창경을 이런데 거기 좀 가보고 싶어요. 그게 청계천이 이제 처음 발달됐던 바로 거기랍니다. 역사적인 유물이 남아있어요. 외국인들은 많이 와서 보는데 난 서울에 그렇게 자주 가도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그리고 서울의 그 세문안교 옆에 역사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서울이 조선시대도 어땠고 또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에서 4층에 걸쳐서 전시를 해놨는데 대단합니다. 우리 매일 거의 매일 아침에 우리 성도 여기 센트럴 파크를 이렇게 공원을 도는데 여기에도 인천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이 왔을 때 내 이거 여기에 일부러 갔습니다. 참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게 많고 인천이 어떻게 여기까지 있게 됐는지 참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런 역사 교육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구절에 보니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꼭 알게 하라고. 10절에 보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거는 40년 전입니다. 그 시내산 광야의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교육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구원의 역사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심에 너희가 나 가까이 와서 산 아래 호렙산인데 40년 전에 그때 서니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그래서 거기 지금도 보면 시커멓게 타 있어요. 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불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들은 저 밑에서 보기는 합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반포하시며 여러분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이 둘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지금 그 돌판이 여기 있어요 지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라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바들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신명기 전체가 바로 교육 성경입니다. 전체가 바로 교육 교과 내용입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승천하시면서 유언의 말씀이 너희들은 온 만국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르치라고 분부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행하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꼭 교육시켜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도 우리 황 장로님 들어와 계시지만 장로님이 손주들과 성경 공부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시간을 놓지 않고 미국과 이 한국에 있는 손주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친히 지금도 인도하세요. 얼마나 모범적이신지. 이거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조금 말을 좀 덜 듣는다 그래요. 근데 손주들 그 세대는 할아버지 얘기 참 잘 듣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는 참 이런 모습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 우상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중에 있는 어떤 새도 바다에 있는 어떤 물고기도 땅에 기는 어떤 짐승 어떤 그런 곤충의 모습이라도 흉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신당부한 것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지 못해서 많은 불행한 일들이 그동안 있었던 것을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신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유업으로 차지하는 할 그런 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한 귀한 설교의 말씀 오늘도 들었습니다. 신명기 내내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겠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손발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꼭 실천하는 쉐마 테필린 이 교육이 그대로 우리의 육화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하옵나니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 역사 교육 받는 것 같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 안에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은 생명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말씀 순종하여 요서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모세는 자기가 불순종 때문에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이런 정말 신세대에게 교육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도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1등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나라 각 분야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오며 또 나라의 우리 지도자 대통령이 지금 나토 이제 참석하러 미국 뉴욕에 지금 순방하고 있사오니 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국내 우리 국회가 22대 지금 열리고 있사온데 하나님 모든 안건처리 하나하나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국회 중심을 이루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우리 모든 산부 요인들
또 수고하시는 산업전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분들 한 분 한 분, 또 이제 의료계에, 또 교육계에, 또 상업계에 여러 방면으로 수고하시는 또 예술계, 문학계 모든 우리 지도자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나니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고자 하오니 그 미얀마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 그 교회도 이제 또 100개 교회가 그 나라에 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 땅 끝에 전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제2의 말라기, 제2의 세례요한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을 예비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겟세마네 신학교 지금 여름방학 중에 있사오니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곳에 있는 우리 분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겟세마네 세계 선교회 함께 해주셔서 이성환 목사님 세워주셨고 개인철 목사님 세워주셨고 우리 또 양시열 우리 전도사님 세워주신 여러 임원들을 한 분 한 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육 선교에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제 우리 황희씨 로펌이 있습니다. 황 장로님 이렇게 나라의 참 국사의 일로 빈자리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모든 분들 더욱더 이 서울과 우리 성도 오피스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선교사에게 동력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차세대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오늘도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여 주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종의 열매를 맺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